안녕하세요. 판결로 본 세상, 오늘도 춘천지방법원 이희경 공보판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희경 판사입니다. 너무 덥죠? 네,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네, 땡볕더위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판사님, 여름 휴가 계획 세우셨어요? 네, 저는 이제 동해로 한번 가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제2의 고향이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오늘의 주제는 이제 국민참여재판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요. 그 국민참여재판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건이 있죠. 바로 미국 프로 풋볼 선수인 오제이 심슨 사건인데요. 진짜 살인범일 것 같은 유명인이 배심원 제도라는 미국의 독특한 법 제도에 의해서 아슬아슬하게 형사처벌을 벗어나는 과정이 마치 한편의 법정 드라마 같았습니다. 이 춘천법원에서도 오는 17일 국민참여재판이 열리는데 형사단독재판부 사건이 최초로 국민참여재판에 해부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난달 춘천지방법원 형사단독재판부에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인출책으로 가담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검찰이 기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기소된 사실은 이제 사기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정형이 단기 1년이 안 되어서 통상적으로는 판사 한 명이 재판하는 형사 단독 재판부에 배당이 되었는데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과 변호인 측에서 국민참여재판을 받고 싶다고 신청하여 이를 법관 3명이 재판하는 형사 합의 재판부에서 국민참여재판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아, 네. 이 국민참여재판이 원래 형사 단독 사건에서도 가능한가요? 네, 통상은 형사 합의 사건, 즉 법정형이 중한 사형, 무기, 단기 1년 이상의 사건인 경우에는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이 되는데요. 형사 단독 사건인 단기 1년이 안 되는 사건도 국민참여재판을 받고 싶다고 신청을 하면 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을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형사 합의부에서 국민참여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보통은 이제 법정형이 좀 이제 중한 범죄에 대해서 하는 네. 아, 제가 기억이 나는 것이 춘천법원에서 아마 2014년 9월이었을 거예요. 그 홍천강 다슬기 살인 사건, 그 보험 사기에 얽혀서 그 남편이 이제 부인 재혼한 부인을 물에 익사시켜서 죽인 범죄였는데 그게 국민참여재판에서 무기징역이 선고가 네, 됐죠.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네, 그게 대법원에서도 계속 이렇게 네, 확정이... 무기징역으로 확정이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이제 이 보이스피싱 이 형사단독 사건이 이제 국민참여재판에 해부가 되어서 열리는데요. 일상생활 속에서 보이스피싱 범죄가 참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 이제 향후에 재판부와 배심원이 또 이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이 됩니다. 보이스피싱 저도 한 1년 전에 전화를 받았다가 가까스로 위기를 모면을 했었었는데요. 이 판사님도 혹시 보이스피싱 전화 받아보신 적 있어요? 네, 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당황하였고 네. 이게 정말 누구라도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범죄이구나라는 생각이 든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국민참여재판으로 이 보이스피싱 단독 사건을 다뤄보면 좀 이제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가지실 것 같아요. 네, 이번에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는 보이스피싱 단독 사건 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나요? 네, 이번에 국민참여재판에 해부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공소사건은 국민들이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발생할 수 있고 또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피고인이 될 수도 있는 이른바 생활 밀착형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건전한 상식과 의견이 반영되는 국민참여재판에 적합한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또 어떤 사건의 유형들이 또 해부가 될 수 있는 건가요? 네, 형사 단독 사건 중에서도 가정폭력이나 학교폭력 등 폭력사건, 그리고 아동학대 사건, 또 쌍방폭행 사건인데 정당 방위를 주장하는 사건이나 교통사고 사건, 또 모욕이나 명예훼손 사건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국민참여재판을 하면은 이제 배심원이 직접 재판에 관여를 해서 유무죄를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 춘천법원에서 진행된 국민참여재판 중에서 지난해 4월 발생한 춘천형 살인사건이 1심에서 피고인인 그 고1 동생이 살인의 고의가 없다고 이제 판단이 되어서 무죄가 선고가 돼서 화제가 됐었는데 그 국민참여재판은 좀 언제 도입이 되었나요? 네, 국민참여재판은 2008년 처음 우리나라에 도입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형사재판에서도 국민이 배심원으로 직접 참여해서 유무죄를 판결을 하고 양형에 관한 의견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였습니다. 네, 그 배심원들은 실제로 그날만큼은 법관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 정식 배심원 말고 또 이제 방청석에 앉는 그림자 배심원들도 있죠? 네. 저희 그 춘천지방법원에서는 그 국민참여재판이 있는 날에 정식 배심원이 아니더라도 법정에서 형사재판을 다
그 참관을 해서 보고 실제 그 유무죄 편결도 하고 양형도 해보는 그림자 배신 먼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사법제도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또 시민의 양형과 법관의 양형의 균형도 도모하는 등 그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그림자 배심원 제도나 이런 국민참여 재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배심원들이 이제 유무죄 판단을 내리게 되는데 재판부가 이에 따라 선고를 할 수가 있나요? 그리고 이제 만약 배심원이 이제 유죄로 판단을 내렸지만 재판부는 또 무죄로 선고를 할 수는 없는지 뭐 네, 국민의 형사 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제 배심원의 유무죄 편결은 재판부를 구속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경우나 사안에 따라서 배심원과 다른 판단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구속력은 없고 그냥 참조 의견 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실제로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국민 참여 재판이 아주 많이 진행이 되었을 텐데요. 어느 정도나 이제 재판부와 배심원의 판단이 일치했는지 좀 궁금증이 듭니다. 기자님께서는 한 어느 정도 일치를 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50%는 좀 넘지 않았을까요? 네. 실제로 이제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약 한 1,400여 건 이상이 전국적으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이 되었는데요. 그중 약 한 90% 정도가 재판부와 배심원의 판단이 일치를 해서 대체로 좀 높은 일치율을 보이고 있는 것을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90%면 상당히 높은 것인데요. 그렇죠. 10건 중에 한 건 정도만 이제 재판부와 배심원의 의견이 달랐다는 것이니까 좀 높은 편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배심원은 이제 어떻게 선정이 되는 건가요? 또 배심원으로 선정이 되면 그게 오전부터 이제 밤 늦게까지 하루 안에 이제 다 참여 재판이 열리는데 하루 일과를 빼고 오잖아요. 그리고 또 수당도 있나요? 네, 일단 배심원의 선정 그 자격을 보면 배심원 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그 지역 시민 중에 무작위로 후보자를 한 100여 분 이상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재판이 열릴 때 법정에 출석하시도록 저희가 안내문을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오신 배심원들께 이제 번호를 부여해서 그 번호를 추첨을 해서 배심원을 선정하게 되고 그리고 수당은 배심원 선정일에 오시기만 하셔도 5만 원의 이제 수당이 지급이 되고 실제 배심원으로 선정이 되셔서 국민참여재판을 진행을 하시면 10만 원의 수당을 지급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역과 상관없이 전국에서 무작위로 선정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지역에서 어느 정도 그 지역 내에서의 시민들을 저희가 배심원으로 초청을 해서 네.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보통 몇 명의 배심원들이 선정이 되나요? 배심원은 보통 7분이 선정이 되고 또 예비 배심원 한 분이 선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배심원이 혹시나 유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 예비 배심원 한 분 선정이 되고 근데 법정형이 많이 무거운 사형이나 무기징역 이러한 사건은 9인의 배심원이 선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배심원 선정과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어쨌든 이제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원이 정말 공정하게 그 재판을 참여해서 결론을 내는 것이 아주 그 제일 핵심 요소이기 때문에 검찰과 피고인과 변호인 측은 각각 공정하게 재판을 수행할 배심원을 선정하기 위해서 좀 전략적으로 질문을 드릴 수가 있고 또 불공평한 판단을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서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배심원 수의 과반수까지를 각각 배제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배심원 선정 과정에서 검찰과 변호인 간 이 그 기싸움 아니면 이제 또 여론을 살펴보는 이런 움직임이 되게 치열할 것 같아요. 네. 네. 실제로 이런 질문이나 그 선정 배제 절차를 통해서 배심원이 안 되는 경우도 있나요? 네, 실제로 그 불선정된 배심원이 꽤 발생하는 편입니다. 그러면 이제 공석이 된 배심원 수만큼 다시 번호를 추첨을 해서 배심원의 질문 절차를 또 반복을 해서 이러한 절차를 계속 반복해서 최종적으로 배심원단이 이제 완성이 되게 됩니다. 네, 강원도 내에서는 실제로 몇 건의 사건이 국민 참여 재판으로 진행이 됐나요? 네, 2014년의 경우에는 8건, 그리고 2015년은 6건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이 되었고 2016년도는 앞서 말씀드린 그 보이스피싱으로 기소된 사건이 이제 6월 17일에 재판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살인사건인데요. 그 사건이 6월 30일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네, 이 국민참여재판은 하루 동안 그 재판이 다 이루어지는 거죠? 네, 대체로는 이제 배심원들 분들께서
연일 출석이 어려운 사정이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루에 증거 조사도 하고 이제 피고인 질문도 하고 판결 선고까지 마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다만 증거 자료가 좀 방대한다든지 아니면 증인 신문을 좀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사건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건 같은 경우는 이틀 이상 연일 개정해서 재판을 하는 경우도 있고 실제 2014년도에도 아까 앞서 말씀하신 그 홍천강 살인 사건도 증인이 한 10여 분 이상 되었고 네. 증거 자료도 방대했기 때문에 이틀간 진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언론에서 이슈가 됐던 이른바 농약 사이다 사건 같은 경우는 대구지방법원에서 5일간 국민참여재판을 하였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 국민참여재판에 대해서 저희가 또 참고할 만한 것 알려주시죠. 네, 그 재판장 허락 없이는 이제 법정이나 평의실을 배심원들께서 떠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평의와 평결, 그리고 토의 과정에서 알게 된 사건, 그리고 판사 및 배심원 각자의 의결과 그 분포 내용을 얘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의무가 부과가 되고 있고, 또 배심원이 되어서 실제 형사재판을 수행하는 것이 참 그 의미가 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고인에게도 또 피해자에게도 억울함이 없는 재판을 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많은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춘천지법에서도 국민참여재판이 활발한데요. 좀 그 법원의 국민참여재판 현황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춘천지방법원은 이제 매번 국민참여재판이 열리는 날에 실제 배심원은 아니지만 배심원의 역할을 체험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그림자 배심원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실제로 아주 많은 분들이 그림자 배심원 신청을 하셔서 직접 그 형사 재판을 보고 판결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로스쿨 학생이라든지 아니면 춘천 같은 경우는 또 수도권이나 서울 지역과 가깝기 때문에 멀리 이제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에서도 많이 오시고 실제 일반 시민들도 아주 많은 관심을 보이고 계십니다. 그래서 국민참여재판이 열리는 날 일반 시민이라면 누구나 그림자 배심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법원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국민참여재판은 평결에 기속되지는 않더라도 배심원들의 의견이 참작이 되는 만큼 판사가 가진 절대 권력을 시민들에게 나누어주는 작은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원도민 여러분들께서도 국민참여재판에 배심원으로 참여해보는 소중한 기회를 가져보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